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스 이소입니다. 제가 갤럭시 탭 S9 플러스 두달 사용 영상으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사이즈가 이만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추가로 구매한 액세서리랑 그리고 갤럭시 탭 S9 플러스 직접 써보니 뭐가 좋았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그럼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태블릿을 왜 구매하시나요? 저는 사실 공부 필기용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학생이었던 제가 직장인이 되니까 사용 용도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블릿 S9 플러스 제가 두달 사용해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동영상 머신으로 진짜 좋다. 그리고 버벅거림, 화면 전환 이런 게 아무래도 그전에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이랑 라이트 모델이랑 쓰면서 역체감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굳이 태블릿으로 영상을 안 봤었거든요. 그리고 화질도 더안 좋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태블릿으로 봅니다. 볼수 있으면. 그리고 이북 리더기로도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분할 화면으로 삼성노트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책을 읽으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뭐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요약을 해줍니다. 여기서 꿀팁은 옛날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거의 최소화 시켜놓고 책을 우선 한 챕터를 다 읽으면 그 다음에 제가 밑줄을 쳐놨던 부분 위주로 마음에 드는 부분만 옮겨 적습니다. 저처럼 일기를 즐겨 쓰신다, 노트를 쓰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립니다. 화면이 크니까 확실히 분할 화면 했을 때도 쾌적한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S9 플러스 샀을 때도 별 기대 없이 샀거든요. 그냥 이번에 좀 트레이드인 잘 가격 쳐주니까, 그리고 이번 신상 베이지 색상 기능 좋게 나왔으니까 나도 좀 프리미엄 태블릿 써보자 해가지고 구매한 건데 정말 만족합니다. 왜냐면 태블릿이 성능이 받쳐주면 만약에 지금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 뭐 아니면 좀더 전문가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 그게 구현이 되는데 기본 모델을 샀을 때는 아무래도 하기가 어렵죠. 제가 쓰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몇 가지 쓰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우선 딱 내리자마자 밝기 조정 가능한 이거. 빠른 설정 창 구성 여기서 저처럼 밝기 제어를 항상 표시를 해두셔야지 빠른 설정 창을 펼쳤을 때 표시를 하면 이게 항상 안 펴져 있고 이 상태에서는 이게 없고 끝까지 열었을 때만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엄청 불편해요. 그리고 니어바이 쉐어. 제가 진짜 맨날 써가지고 제 핸드폰에서 영상 같은 거나 사진 찍은 거 바로 태블릿으로 보내거든요. 이거 진짜 강추드리고.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서요. 측면 버튼을 누르면 어떤 걸 실행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번 버튼을 눌렀을 때 카메라가 켜지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앱을 켤 건지 특정 기능을 선택하는 건데 자, 여기 사이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켜지게 저는 설정을 해줬어요. 왜냐면 구글 드라이브를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타이핑할 때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여기 보여드리면 이렇게 불빛 들어오는 키보드 이것도 설정을 해두면 약간 기분이 좋아진달까? 여기 군락에 가셔서 여기 키카페에서 나만의 키보드 꾸미기 기능 쓰셔서 저 사용 중으로 돼 있죠? 여기 기본 추천해 주는 게 많거든요. 이거 하나 선택하시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요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렇게
뭐 별이 물감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택이 가능합니다. 스택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처럼 똑같은 크기의 위젯이 있을 경우 끌어다 넣으면은 페이지가 하나였던 게두 개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는데 배터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위젯이에요. 보면은 여기 펜이 제가 100% 충전해 놓은 거알수 있어요. 왜냐면 블루투스 쓰는 이 S펜 같은 경우는 충전이 안돼 있으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 확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키보드 케이스 쓰잖아요. 키보드 케이스 배터리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저처럼 한 번씩 메모리 정리 해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그럼 여기 한번 위젯 하나 추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게 사이즈가 4 곱하기 1? 4 곱하기 1 위젯이네요. 저4 곱하기 1 위젯을 제가 추가했어요. 이번 주뭐 사용 시간. 이렇게 꾹 해서 넣으면 몇 번째 순서를 할지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보면 보시면 이게 제가 요즘 거의 맨날 쓰는 일기장인데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일기를 매일 쓰고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아날로그로 직접 다이어리에 썼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왜 태블릿을 쓰지 않았나 싶은 게 우선 필기감 저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감성이 좋아서 그리고 화면 크기가 아무래도 좀 답답한 느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종이 질감 필름 붙였고 그다음에 이 펜촉을 쓰고 있거든요. 이 펜촉을 쓰고 나서는 솔직히 볼펜으로 쓴 거랑 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정말 일기 쓸때 필수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일기도 쓰고 그냥 일기도 쓰고 이번에 제가 여행 갔다 와서 쓴 일기도 있고 제가 케이스 같은 경우 몇 가지 이제 추천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쓰고 있는 기본 투명 케이스입니다. 투명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실리콘 케이스 있어도 잘 붙고요. 그리고 그 코너들을 다 지켜줘가지고 집에서 쓸 때, 특히 거치대, 침대에 거치대에 걸때 스크래치 안 나게 하려고 샀고요. 이거를 많이 쓰고 이제 나머지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가 원래는 삼성 북커버를 썼었는데 S6 라이트 때는 이번엔 키보드 케이스를 썼거든요. 슬림 말고 일반 버전으로. 근데 이게 무게가 꽤 됩니다. 이번에 제가 짧게 여행을 갈 때는 이걸 굳이 챙겨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업무상 이메일 같은 걸좀 밖에 가서도 쓰실 일이 많다. 이걸로 자막을 달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색상 너무 예쁘죠? 이게 약간 베이지? 회 베이지 색상인데 뒷판은 이렇게 투명 케이스 느낌이고 여기는 이렇게 접힙니다. 3단. 확실히 돈을 더쓴 만큼 퀄리티 마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케이스 한번 장착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스마트 인식이 돼서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요. 지금 저처럼 실리콘 케이스 쓴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이렇게 꽂아놓고 쓸수 있다는 점.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된 파우치인데 중간에 펜 수납 가능하고요. 여기에 태블릿 넣고 여기에 뭐 마우스랑 USB 포트, 뭐 보조 배터리 이런 거 넣고 여기도 추가 수납 가능한 케이스. 키보드만 수납해서 딱 갖고 다니면 든든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저번에 제가 갤럭시 탭 추천 액세서리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지니비의 나노 흡착 종이 질감 필름이에요. 그래서 뭐 지문 방지, 접안사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띄었다 붙였다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받은 게 바로 지금 쓰고 있는 펜촉입니다. 보시면 밑에가 뾰족한데 끝에는 둥근 이런 펜팁입니다. 약간 꽃갈콘 모자 쓴것 같은? 이 펜촉의 특징이 이건 제가 지금 독후감 쓰는 리딩 노트인데
틈새 잠깐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면 자 사실 이거 종이 질감 필름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 거의 생으로 한 달을 넘게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선 반사가 장난 아니었고 제가 그 전에 갤럭시 탭 S9 플러스 언박싱 영상 보시면 거의 다 비쳐요. 여기 화면에 천장이나 뭐 제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다 비치는데 이거 붙이고 나니까 저반사라서 반사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선물 받은 펜촉은 티타늄 펜촉 3입니다. 처음에는 순정 상태로 한번 써보자 해서 일부러 펜촉을 안 바꾸고 썼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거 마모가 장난 아니에요. 약간 경사진 거 보이세요? 막간 펜촉의 차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순정 펜촉. 이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펜촉 끝에 다른 거 보이시죠? 기본 펜촉은 좀 부드럽게 써지는 느낌인데 약간 니은이나 이런 거 쓸 때 좀 많이 휘는 느낌이 들어요. 보시면 이거는 좀 각지게 글자가 써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엄청 억지로 힘을 주지 않는 이상 잘 안 됩니다. 부드러운 필기감이 좋다 하시면은 기본 펜촉 쓰시면 되고 저처럼 진짜 볼펜 같은 펜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티타늄 펜촉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실리콘 케이스 소개인데 제가 사실 실리콘 케이스도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쿠팡에서 색깔이 안 예쁘거나 아니면 후기가 안 좋아서 고민을 했는데 이 그레이 색상 저렴하게 샀는데 마음에 듭니다. 자, 갤럭시 탭 S9 플러스 두 달 사용 후기랑 제가 자주 쓰는 설정 꿀팁 그리고 악세사리까지 추천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잊지 말고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소소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